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자, as much as, 뭐뭐이긴 하지만 이라고 해석하는 접속사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좋아하겠지만, 뭐로써? as being different and special, 다르고 그리고 특별한 것으로서. 그래서 인간은 만유의 영장이야. 동물하고는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humans are a part of Earth's biosphere. 인간은 지구 생태계의 일부분이다. Created within and by it. 그것에 의하여. 자, 지구 생태계에 의하여. 그리고 지구 생태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지구 일부분이다. 지구 생명체 생태계에. 자, ultimately, 궁극적으로 it is the living and breathing element of this world. 그것은 이 세상에, 자, 여기는 it is the 강조구문이지, 강조구문의 해석은 뒤에를 것으로 하는 거야. 앞에 명사가 있어도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정법을 해석하는 거야. 살아있는, 소흡하는 요소, 이 세상에서. 자, 그게 뭔데 근데? 우리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요거는 목적어는 아니고 더 많이 그냥 부사가 되겠지? Then in animate supply, such as coal, gas, and boxed ore, 알루미늄 그거죠. 그래서 뭐 보크사이트 하면은 이제 알루미늄 광석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밑에 문장에 설명해 주네. We can live without cars or beer can. 우리는 자동차 혹은 맥주 깡통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we cannot without food and oxygen. 우리는 음식 그리고 산소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당연한 거겠지, 그지? 자동차에 그 저기 뭐야 알루미늄 같은 거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inanimate supply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만 음식, 돼지고기, 삼겹살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 어? 삼겹살 없는 세상을 생각해봐. 절망적이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as nations around the globe try to band together to attack the problem of greenhouse gas emission and the shrinking availability of fresh drinking water 어쩌고저쩌고. 자, 이 나라들이 세계 곳곳의 나라들이 try to band together. 자, 이 to 부정사는 목적이야. 자,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문제와 그리고 신선한 마시는 물의 감소하는 사용 가능성의 문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함께 band together, 함께 뭉치다. 그러니까 함께 노력한다는 얘기죠. 함께 노력하는 동안, 그러니까 지금도 노력을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를 공격한다는 얘기는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in all corners of the world, 세계의 모든 모퉁이에서,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thousands of species quietly go extinct. 수천의 종들이 조용하게 멸종되고 있다. extinct. 멸종해 간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go는 become처럼 해석되는 2형식 동사야. 자, E.O. Wilson, the renowned, 자, 그 유명한 하버드 생물학자인 E.O. Wilson이, 근데 나는 왜 이 사람 모르지? 자, recently presented the problem, 최근에 그 문제를 제시했다. 자, 어떤 문제야? 대시 하나 생략돼 있고, our species face, 우리의 종이 마주하고 있는, 여기 지금 조금 잘못됐고, 여기서 끊어야 돼, 대절은. 우리의 종이, 즉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간결한 법칙, 이럴 때는 으로, 간결한 법칙으로 그 문제를 제시해줬다. If you save the living environment, 너가 살아있는 환경을, living, 살아있는 환경, 그러니까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야, 동식물들. 이 환경을 구한다면, the biodiversity that we have left, 우리가 남긴 그 생물학적 다양성, 그게 바로 living environment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동격으로 설명한 거야. 그리고 이 생물학적 다양성을 우리가 구하면, 이거는 we have left, 우리가 남긴이라는 얘기는 파괴하지 않고 남긴이라는 뜻이야. 하면, 자, you will automatically save the physical environment too. 너는 자동적으로 물리적 환경도 또한 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이라고 아까 inanimate supply 했죠. 여기 석탄, 천연가스, 아니면 보크사이트 광석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
일단 하려면 공해 물질을 적게 배출해야 되는데 공해 물질이 대부분 석유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태워서 나오는 거가 많잖아. 이산화탄소 그런 거. 그걸 줄여. 그러면은 저기 그러니까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을 조금 덜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그 석유도 보존이 되겠네. 그죠? 그러나 if you only save the physical environment, 너가 오직 물리적 환경만을 구해버리면 you will ultimately lose both. 너는 궁극적으로는 둘 다를 잃어버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그 환경 보호의 중심을 그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걸 아끼는 쪽으로 가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핵심은 생물학적 다양성, 즉 야생 동식물들을 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야. 자, 지구를 구하기 위해 생물학적 다양성을 구하라.